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국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아,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의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무엇보다 동해와 울진산불 같은 재해복구에 써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반민생적입니다.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용산 구민들의 재산 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 포대 설치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마비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용산 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윤 당선인 개인 정원이 될 공산이 큽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을 철회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국민은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집무실 옮길 국리부터 하는 건 국민의 그런 기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즉각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 문제부터 챙겨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